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워스크 다음 24/7 칠링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&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ck 24/7 chilling. 이 곡을 들으니까 예, 사랑이 굉장히 충만한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토요일인가요? RPTMCK 계정에 새로운 곡이 올라왔어요. 소다라는 곡이 올라왔는데 아, 이 곡 굉장히 칠하고 좋습니다. 가사를 보면 넌 내가 소다를 마신 것처럼 기분이 되게 좋아지게 해. 넌 나의 달콤한 코카콜라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가사들을 표현하고 있는 아주 청량감 있고 칠한 바이브의 편한 곡입니다. 참 옛날 RPTMCK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곡의 바이브를 들으니까 그동안 RPTMCK의 어떤 개인적인 변화, 심리의 변화, 음악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여유도 있고 연륜이 느껴지는 플로우들이라고 해야 되나? 네, 되게 좋습니다. 한국은 지금 뭐 봄이긴 하지만 이제 뭐 한 2, 3주 뒤면은 여름이 올 거거든요. 이제 서서히 무더운 여름이 올 건데 무더운 여름은 청량한 음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. 칠 바이브가 함께하는 음악들 말이죠. 하, 요즘 MCK 음악들은 굉장히 좀 빡센 음악들보다는 칠 바이브가 가득한 음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음악적인 무드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저는 느끼곤 합니다. 곡을 들어보면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. RPTMCK의 소다입니다. Yo, can let's get into it. 옆 yep.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딱 이런 곡 굉장히 여행을 떠나고 싶게 만들고 되게 뭔가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것 같은 그런 곡이죠. 요즘 MCK 음악들은 사랑의 아이콘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들어요. 음악이 그만큼 부드럽고 유해졌다는 거겠죠? 아, 또 플로우 자체도 굉장히 좀 유려하게 잘 뽑은 것 같아. 에이. 코카콜라 마시고 싶네. 약간 음악이 한국으로 치면은 사랑에 대한 가사를 쓸 때 사랑에 대한 곡을 만들 때 바이브랑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아마 이제 베트남 힙합 팬들도 한국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빈지노라는 래퍼가 한국 힙합에서 굉장히 많이 존경을 받고 있거든요. 플로우나 가사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하는 가사들, 재치 있는 가사들이 일품입니다. 뭔가 플렉스나는 그런 가사들이 아니라 뭔가 한국의 어떤 젊은이들의 라이프 스타일 같은 걸 되게 좀 반영하는 가사들이 많다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바이브였어. 플로우도 되게 통통 튀기면서도 담백하네요. 아, 곡 되게 편안하고 좋다. 제가 늘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좀 즐겨 듣는 음악들이 칠 바이브의 힙합, 칠 합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음악 들으면 그냥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합니다. 또 계절이 이제 한국도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무더운 여름에는 꼭 이렇게 좀 편안하고 시원한 곡들을 많이 찾게 되니까. 근데 RPTMCK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. 네, 뭐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뒤로 이제 MCK가 솔로가 되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예전의 음악들을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유해지고 물론 성숙함도 느껴지긴 하지만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껴요.
사랑이 충만한 가사들도 꽤 많이 보이는 것 같고, 그리고 또 앨범의 어떤 전반적인 무드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것들도 예술지향적인? 그러니까 우리가 아트웍을 보면 이 앨범이 어떤 느낌일 것이다 라는 게 좀 짐작을 할 수 있는데, 아트웍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. 굉장히 좀 예술지향적인 그런 느낌들도 있고 많이 달라졌어요. 아웃핏도 그렇고 많이 달라졌어.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, 하드한 MCK의 모습도 좋지만 좀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에? 부드럽지만 또 플로우는 굉장히 좀 짜임새 있고 아기자기하게 또 만들어가는,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숙련된 랩 스킬이 보장된 래퍼기 때문에 또 이런 게 가능한 거라고 보고, 마음이 편안해지는 곡을 들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, 저희 24/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